세계적인 천재 화가, 고흐의 자화상. 이 아닌 고름의 자화상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공개! 아, 그렇습니다. 자, 깊은 고뇌가 느껴지는 작품인데요. 자, 이 작품은 사각턱 수술 후에도 담배를 끊지 못해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고름의 자화상으로서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레의 이삭 죽는 사람들이 아닌 이삭 주워먹는 사람입니다. 포기!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그림에는 이삭 죽는 사람, 저 끝 오른쪽에도 이삭 죽는 사람, 가운데는 이삭 주워 먹는 사람입니다. 정말 동네에 떨어진 건 다 주워 먹는다는 우리 주워 먹는 사람들. 자, 그림이기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바나나 한번 흘려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그림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맞습니다. 그림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 그림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 움직였어. 아까 허리 무릎 굽혔잖아. 그렇습니다. 이삭 주워. 아, 뭐 하시는 거예요? 배고파서 못 참겠어. 이벤트! 아, 예, 너무 배고프겠습니다. 저들이 루이 암스트롱 버전으로. 겨울 아이를 루이 암스트롱 버전으로 한번. 겨울 아이를. 집, 집, 집. 겨울에 최연하우에 아름다운 당신의 눈처럼 깨끗해 나만의 당신. 우리 선생님! 뮤지컬 댄스 부탁드립니다! 연주할 수 있습니다. 예, 오. 일단 기본으로 학교 종이부터 시작해 볼게요. 학교 종이. 갈게요. 아, 잠깐. 아, 잠깐. 이거 코에 이렇게. 아, 예. 진짜로? 더 이상 코에 뭐 넣지 마세요. 지금도 충분히 들어있어요. 예. 더 이상 뭐 넣지 마세요. 아, 저희에서 혹시 리코더 코로 볼 수 있나? 혹시 하모니카도? 야,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아, 되는데요? 오케이. 합주, 합주. 합주. 합주 한번 가죠. 자, 리코더 합주. 리코더 합주로. 구도가 슬픕니다. 예. 자, 현영 씨, 댄서, 렛츠고! 8등 시민의 탈방미, 경기, MC, 거기다 개인 사업까지 만능이 내가 바로 현영. 보다 여러분들께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러 나왔는데요. 아, 노래를요? 네. 노래를요? 이소라 씨의 명곡이죠. 네. 바람이 분다를 바람이 분다. 네.
내 몸이 뿐다로 재해석해봤습니다. 아, 내 몸이 뿐다. 네. 김원희 님. 예. 어쨌든 쉽지 않은 노래예요. 바람이 분다. 내 몸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좋더니 맛이 더 좋아진다. 밥을 들이키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그 성이던 통닭도 시킨다. 삼겹살 굽는다. 어두운 거리에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세상은 어제와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살쪄서 있다. 내게는 천금 같았던 추억이 담겨져 있던 고기 위에